헌법 제90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90조부터 93조까지는 그 대통령의 자문기관, 그러니까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을 이렇게 90조부터 93조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90조부터 93조를 한꺼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90조,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원로로 구성되는 국가 원로 자문회의를 둘수 있다. 자, 국가 원로 자문회의 둘수 있다. 임의적 기관인 거죠. 둘수 있다. 그다음에 2항, 국가 원로 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2항 국가원로자문회의. 자, 이거하고 관련돼서 또 기출됐죠. 이게 그닥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헌법 조문이어서 이제 내는 거예요.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는 대통령이 지명한다죠. 그냥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3항 국가원로자문회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게 이제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원로자문회의법에서는 뭐 전직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전직 대법원장, 뭐 전직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들로, 그다음에 그 나라의 원로들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이제 구성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법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헌법상 규정만 있을 뿐 실체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닥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 이렇게 헌법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문제화 했으니까 그 이제 둘수 있다. 임의적 기관이라는 거. 그래서 자문기관을 공부할 때는 이 표가 가장 중요해요. 자, 이 표를 어떻게 이제 저랑 같이 보실 거냐면 헌법상 기관하고 법률상 기관, 자문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는 헌법상 기관 중에서 필수적 자문기관. 요게 국가안전보장회의. 헌법 91조에, 이제 좀 이따 보시겠어요? 요게 헌법상 필수적 자문기관.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문기관은 임의적이에요. 나머지. 그래서 국가원로자문회의. 지금 헌법 제90조에서 보셨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헌법 제92조에서 보실 거예요. 국민경제자문회의 헌법 제93조에서 보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헌법상의 자문기관이고 헌법 127조 3항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고 했는데 이거는 헌법상 기관이 아니라 법률상 기관이에요. 그럼 선생님, 헌법상 기관하고 법률상 기관의 차이가 뭐예요? 헌법상 기관은 헌법 규정 예,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라고 헌법상으로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법률상 기관은 뭐예요? 법률상 기관은 헌법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규정 자체가 헌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에는 127조 3항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뭐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그런 헌법에 그 자문기구를 뭐 이렇게 헌법상의 그 기구를 이제 설치하기 위하여 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둔다. 법에. 그래서 이따 그 규정 형식은 좀 이따 같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헌법상 필수적 자문기구로 91조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라고 한 그게 필수적 자문기구. 근데 법원행시나 뭐 최근엔 많이 나오는데 그 과거에 법률상 임의적 자문기관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요게 이제 종종 시험에 나머지하고 차이가 나니까 중요해서가 아니라 나머지하고는 법률상 기관이라는 걸로 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그러니까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 표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자 먼저 국가원로자문회의로 보시면 자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까 자문 보셨죠? 자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량이라 했죠. 자문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자문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자문을 통해서 의결한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 거. 응하게 국가원로로 구성된 기관으로 임의적 자문기관. 보시면 국가원로 자문을 둘수 있다. 임의적. 그 다음에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되며 현재 국가원로 자문행위법이 폐지가 돼서 실제로 없어요. 법에 만기면. 그래서 이게 뭐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헌법 조문이니까 이렇게 출제해도 되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필수적 자문 기관이냐 임의적 자문 기관이냐. 그다음에 헌법 제91조 보실게요. 자, 요거는 이제 둔다라고 했죠. 둘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요게 필요적인 거죠. 그래서 필수 기관인 거죠. 헌법 제91조,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 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자,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보장 회의를 둔다. 이런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이제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그래서 필수기관이라는, 필수적 자문기관이라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문기관 중에서는. 이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삼항,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제 법률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보장회의, 제일 중요한 게 필수적 자문기관, 헌법상 둔다라고, 둘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성과 관련된 의장은 대통령,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이죠. 그래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과 관련돼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자, 여기 교재 내용에서 요 부분은 좀 수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쳐야 한다 그랬는데, 그게 요 뒤에 까고 오해 소지가 있어.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하고, 그러나 자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위헌인 것은 아니다. 왜 그래요? 자문의 성격, 아까 말씀드렸죠. 자문할지 여부는 재량이고, 자문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설치는 필수이지만, 필수 기관이니까, 필수적 자문 기관이니까, 자문할지 여부는 자문의 개념 내재적 속성상 자문할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이며, 자문한 경우에도 대통령 그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규정돼 있고,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의 구속력 인정 여부와 관련돼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국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해서, 특히 대통령에 대한 권고 내지 의견 제시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래서 대외적 효력이 없어서 헌마사건이 헌법소원의 공권력 행사를 볼수 없다라고 본 거죠. 그다음 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수 있다. 임의적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보면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임의적 자문기관, 헌법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7,000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제 법조문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그다음 93조.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수 있다. 임의적 기관이죠. 그래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 발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현행헌법에 신설된 임의적 자문기관.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요거는 이제 국민경제자문회의라고 이렇게
자문회의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상 기관인 거예요. 근데 아까 법률상 기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법률상 기관이라 했죠. 그래서 더군다나 임의적 자문기관인데 그 헌법 기관이 아니라 법률 기관이니까 그건 이제 헌법 127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규정되는 대통령은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수 있다라고만 규정됐어요. 그러면 1항의 목적이 뭐냐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혁신 및 정보 및 인력 개발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수 있다라고만 했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법률에 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상 기구고 헌법상으로 이렇게 명칭이 있지 않아서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그 설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이 아니죠. 임의적이죠. 필수적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위한 그래서 헌법상 기관으로 필수적 자문기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임의적 자문기관이고 다시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법률상 기관이다. 임의적 자문기관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헌법상 기관이면서 필수적 자문기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고 나머지는 다 임의적 자문기관이다. 그 다음에 특히 헌법 제127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임의적 자문기관일 뿐만 아니라 법률상 기관이다.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은 그 이쪽 자문기관 쪽은 거의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많이 출제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기출된 문제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그 남은 에너지는 많이 출제되는 어떤 그 헌법 조문하고 그다음에 부속법령 판례들 위주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자, 이상 헌법상 그 대통령의 자문기관 같이 살펴봤습니다.